스웨덴에 전설적인 스트라이커가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매번 그라운드에서 증명해왔고,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동물적인 감각을 본다. 이렇게 부른다. 그는 스웨덴의 사자다. 뭐야? 신현... 스웨덴의 사자와 함께하는 피파 모바일. 이승우 달려나갑니다. 이승우 한 명 제치고, 이승우 멋진 턴으로 상대 선수를 제칩니다. 빈공간 쪽으로 치고 나가는 이승우 달립니다. 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승우 이승우.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동물적인 감각을 본다. 이렇게 부른다.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날카로운 크로. 그는 스웨덴의 신현준이잖아. 몸이 덜 풀린 사자다. 경기 종료됩니다. 뭐? 몸이 덜 풀린 사자와 함께하는 피파 모바일. 한식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한 스웨덴 토박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는 다음에 또 오세요. 스웨덴에 아, 저 한글로 썼잖아. 한글을 쓸 줄 아는 사자다. 아이씨. 한글을 쓸 줄 아는 사자와 함께하는 피파 모바일. 아이, 만든 새끼 두. 피파 모바일. 옆에 계신 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는 진짜 스웨덴의 사자입니다. 봤지? 그는 이승우 선수도 인정한 스웨덴의 사자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항상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시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피파 모바일. 그는 쉬는 날이면 종종 피파 모바일을 거실에 편히 앉아서 한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아는 스웨덴의 가구다. 뭔 개소리야! 피파 모바일. 그가 있는 곳엔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따라온다. 앞으로 더 멋진 미래를 향해가는 그는 스웨덴의 수고하십니다. 신현준 씨, 내리시죠. 해외 축구선수 사칭권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경찰관님, 그게 아니고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이거 지금 오해시고요. 사실은 제가 저기서 자꾸 저한테 스웨덴의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는 한국의 마포구 공덕동 거주자 51세 신현준 씨다. 가시죠. 아, 제가 자꾸 스웨덴의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쟤 저가 너 야! 제가 그런 거라니까. 스웨덴의 사자라고 제가 그런 거라니까. 가세요. 무슨 사자. 모바일에 최적화된 축구 게임 피파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축구를 즐겨라. 피파 모바일. 제발. 피파 모바일.